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렉스노트의 김정명입니다. 아니 요즘에 칼리 마술사가 마술 그렇게 잘한다고 아주 그냥 자랑을 하고 다녀가지고 제가 아주 혼을 내주려고 왔습니다. 회원님, 저게 그렇게 마술을 잘한다고 오두방정을 떨고 있습니다. 아주 가서 혼을 내줘야겠구만. 당장 마술을 보여달라.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 다 제가 봤을 때 마술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마술가 아니고 좀 감각이 좋아야 되는 마술? 그런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드 이런 식으로 한 50장 정도 준비했고 좀 특이한 거 광고 카드 넣어뒀어요. 이유는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카드를 제가 한번 싹 섞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 섞었어. 그래, 그럼 카드 지금 어떻게 돼있죠? 섞여있어. 뒤죽박죽. 그럼 조커랑 뭐 광고 카드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컷도 한번 이렇게 딱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훨씬 더 완벽하게 섞여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감각적으로 요 정도 이렇게 떼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그냥 막 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엄청 지금 감각적으로 요 정도 이렇게 하면은 된 것 같아요. 뭐 이게 뭐가 돼? 되냐면은 이게 그냥 10등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하나, 그리고 여기에는 둘, 여기는 하나, 둘, 셋,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아홉 번째도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정확하게 딱 됐다는 거예요. 그냥 10등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제가 절묘 손끝등 걸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번 막 셔플하고 시작한 거 기억나시죠? 일부러 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자 보세요, 첫 번째죠.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첫 번째로 의미는 에이스가 있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로 의미는 2, 3, 오. 4, 5, 6, 7, 8, 9, 마지막 10까지 싹 맞추게 되는 거죠. 엄청나죠? 좀 그리고 여기서 그냥 제가 A부터 10까지 찾은 김에 나머지도 한번 찾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좀 친해. 카드 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주고 이제 남은 게 J랑 Q랑 K가 되겠네요. 맞죠? 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카드 한번 이렇게 주게 되면은 지금 또 이제 J 이렇게 찾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퀸 또 K까지 이렇게 찾아줘. 그리고 중간에 광고 카드 있었는데 광고도 제가 한번 딱 찾아서 치워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커 같은 경우도 어차피 안 쓸 거니까 또 치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상태에서 카드를 이렇게 3등만 하면 전부 다 끝났어요. 뭐가 끝났나? 뭐가 끝났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부 다 뭐냐면 클럽을 A, 2, 3, 4, 5, 6, 7, 8, 9, 10, J, Q, K. 여기는 하트 A, 2, 3, 4, 5, 6, 7, 8, 9, 10, J, Q, K 마지막 다이아몬드까지 4, 5, 6, 7, 8, 9, 10. 이야 이 K 잘하는구만. 마술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후. 쳐야 돼.